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오늘부터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기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분포돼 있는지 하늘에서도 관측을 실시했습니다. 새해 첫 미세먼지 감시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의 대기질 측정 항공기가 새해 첫 비행에 나섰습니다. 일산화탄소, 질산염, 황산염,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태안 일대의 주요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단지와 서해상 등을 520m의 고도로 비행했습니다. 태안화력, 당진제철, 대산산단 등 상공에선 주변보다 오염도가 높았습니다. 이산화질소의 경우 3-4ppb 정도로 나타나다가 이들 지역에선 최고 17ppb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는 대기오염 농도가 평소보다 높게 측정됐습니다. PM2.5 미세먼지의 경우 30에서 40 마이크로그램 수준이었습니다. 평소 깨끗한 날보다는 한 두 배 정도 높은 것 같습니다. 오염원이 없는 서해 상공에선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시설 밀집지보다는 오염도가 낮았습니다. 올해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분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미국 나사와도 협업할 계획입니다. 대기질 측정 항공기는 미세먼지가 기승인 겨울과 봄철을 중심으로 정기비행과 고농도시 특별비행 등을 통해 방대한 양의 대기오염물질 분석 자료를 축적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재경입니다.